우리 음악의 경계에 서서 밖을 내다보자. 한국 작곡가, 미국 작곡가, 중국 작곡가의 작품들을 선정했고 그중에 한 곡은 이촉을 했어요. 이번에 이 그 소리 그림자를 주의하기 위해서 제가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작곡가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음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해금이 우리의 그 정서라면 바이올린이 그거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그 협연자 두 분은 해금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생님 바이올린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주자 이 두 분이 협연을 하기 때문에 더 돋보이게 될 겁니다. 심양은 작년에 그 마스터피스 환병기 그 공연을 위해서 위촉받아서 출연됐던 작품인데요. 제가 선생님의 심양물을 창작적인 마인드로 확대 해석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감독님이 오심에 따라서 굉장히 연주자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확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악기 편성에 따라서 저필이 또 소아쟁, 그로켄슈필 같은 그런 악기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음향적인 어떤 확대를 좀 했고요. 침양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삶에 대한 희열이나 해탈의 경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클라이막스를 강화시켜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있는 곡을 가지고 우리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술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해서 만든 곡이 금잔디입니다. 이 곡은 순수한 한국 가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입니다. 탄쟁핑 춘추 이 곡은 제가 12, 13년 전에 중국악단으로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면서 우리 국악관현악단도 이렇게 꽉찬 소리로 할 수 있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편곡을 하면서 이전에는 국악계에 어울리게 조를 바꾼다든가 편안한 상태로 편곡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곡 그대로 국악관현악단이 점점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려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I was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o compose Haru in 2016. The piece is a series of four portraits, each inspired by a different part of the day. It begins with dawn, moves to a midday rainstorm, then to twilight, and finally to a full moon. So after the premiere performance of the work, I've been able to sit down and alter some small details of the music to make it suit the instruments better. 지금까지 곡을 보면서 보면 한번 연주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했던 곡들이 한번 하고 사라지면 절대 국악관현악단의 청중들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능성 있는 곡들은 계속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완성도 있는 곡들 만들어 갈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관현악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굉장히 좋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시면 열 걸음 보일 수 있습니다.